국민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또 대한민국 헌법기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한테 시간 약속을 못 지게 죄송한데 수도권 서부지역 교통난 해소에 정부의 대대적인 투자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당내에서 지금 총괄 선대위원장으로서 지난 지선 패배에 대해서 책임에 대해서 조금 더 분명한 입장이 필요하다 이런 요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국민도 하셨을 텐데 입장 우리 국민들과 또 우리 당원 여러분 지지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열심히 듣고 있는 중입니다. 의원님, 당에서 친명 비명 간 그 분장설이 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수습하실 것인지. 정치에서 저는 국민과 당원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정치인들이 이합집산하면서 또 정치인들이 정치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정치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전당대회 출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입장이 정해지셨는지 어떤 생각이 궁금합니다. 아직 제가 국회 이제 0.5선 초선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당대회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어서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상임위 지금 지망은 결정하셨습니까? 상임위는 제 뜻대로 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당내 상황을 봐야 하고 또 원내 지도부의 의견을 존중해서 우리 제 입장이 아니라 당과 국민의 입장에서 정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깊이 생각해본 상임위는 없습니다. 당의 선거시장 공천이 이재명 후보 뜻이었다는 이원우 관련위원장 발언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 사실이라고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당과 당원이 결정한 것이죠.